멍청을 써볼까? 샷건에 SR? 총을 좀 변태같이 쓸까요 여러분? 이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? 오케이 샷건에 SR 간다. 오! 나 자기장 아니네! 어? 어? 잠시만요 여러분, 총조합 다시 한번 토킹 어바웃 해봐야죠. 말씀드릴게요 여러분, 여러분 총조합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데요? 아, 나 MG3 먹을 걸 그랬나? 하지만 지금 후회도 늦었죠 이미. AR이 없으니까 중거리는 싸움이 힘들겠네요. 맞아, AR 없는 거는 좀 불편. 아, 전판은 이제 부스스라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편하게 했지만, 부스스나 AR이 없는 대신 저에겐 뭐가 있죠 여러분? 이 죽방이 있죠. 죽방이, 지금 이 죽방이 그냥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죽방이 맞아보면은 정신 바로 번쩍 뜨거든요. 가자. 야, 근데 이 조합이면 좀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까? 이론상 근접과 장거리 3개 조합 아니냐고. 아 맞지, 이론상 근접 원거리 최강이지 이론상. 어? 오늘도 즐거운 배틀그라운드 너무 좋고요. 아니 왜 이렇게 나쁜 놈과 여러분. 아 여러분 감정이입을 저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. 여러분 지금 제 시청자분들이세요. 저한테 감정이입을 해야지. 저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. 저는 그냥 게임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. 야 네폰이 나쁜 놈 같다니요. 굉장히 섭섭할 뻔했어요. 뭐야 이거는 그냥 차로 잡아버려야 되는데. 안돼. 진짜 너무 불쌍해. 여러분 감정이입을 다른 곳에 하지 마세요. 이것도 이 친구가 선택한 거예요. 그죠? 나쁜 놈이 아니라고. 아니 내가 왜 나쁜 놈이야? 아니 지금도 방금도 이 친구가 선택해서 나온 거잖아. 그래 이거야 야생의 고라니 퇴치 키키키키키키. 그렇지. 님 웃음소리를 생각해봐요.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오를지. 안 들리잖아 상대방. 중요한 건 상대방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제 웃음소리를. 어? 원래? 어디지? 토가 지나가고. 아 저 위에는 위험하더라. 저 지형이 저 지형 좀 안 가고 싶어. 어? 선빵을 날리면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? 쐈냐? 샷건만 좀 볼래? 어디서 날렸지? 근데 선빵을? 저 못 봤는데 여러분? 어 안에 있다. 이론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은데. 아 아직 아니야. 아직 많이 남았잖아. 어? 뭐야? 사람 왔어 여기? 어래? 어라? 한 방. 두 방. 어? 자 밖으로 갑시다 여러분. 아 없네. 아 아 그레이네. 봐준다. 자 내가 붙어서 싸우면은 내가 먼저 많이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안 싸우겠습니다. 근데 스쿠스가 계속 어디서 쐈지? 여긴 것 같은데? 님 좋았다염. 얼마나 간다고? 나왔다. 왜 도망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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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왜? Why?
누구 왔다. 하나 붙었어요 여러분. 지금 바깥 난간인 것 같은데 확인해보면 되지. 나 어제 도박하고 잠들었는데 포인트 왜 이렇게 늘었지? 페이지야. 봐봐. 이따 있어. 그래. 아 뭐야, 나 샷건인데 자기장 개똥이네. 아이씨, 아 이런 개똥을 봤나. 어? 안 맞겠지? 아 제발 제발 안돼요. 어디서 왔냐? 난 지금 유용주? 조심해 룰렛? 갑자기 겁나는 소리야. 여기 안 맞아? 건방? 아 아니 아니 아 기정님이었구나. 죄송해요.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. 뭐야 이거 차 없는데? 뭐야? 실수 내렸나 본데? 아싸 개꿀. 한방 뭐야 저 무빙. 어 잠시만, 어 핵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? 나한테 무빙샷 날리? 뭐고 뭐고 저기 또 뭐고. 오! 헛! 가빠 있니? 38. 저 있네. 내가 보였어요. 여기. 요거보다 이게 이론상 제일 사이좋합이죠 여러분. 이론상 근접 샷건 원거리 SR. 이론상 완벽하다는 거를 전판에 이어서 2연속 치킨으로 또 증명을 하네요. 와, 야 오늘 배고 왜 이래. 이게 콤방인가? 그럼 또 이게 또 상대방의 시점을 안 볼 수가 없죠. 아니 이게 무리하게 내가 안 붙으니까 또 자, 이거 봐. 이거 샷건이 진짜 열받는 게 이 점프샷 잘 보세요 여러분. 이게 붙어 점프샷이. 제가 왜 죽방이라고 그러는지 알겠죠? 아 이 친구는 와우. 아 다시 보기 목으로 약간 비켜치기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이 친구가 먼저 때렸습니다. 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. 여기서도 이 친구가 저를 먼저 때렸어요 여러분. 하지만 와 진짜 얄밉게 때린다. 와 사건이 진짜 사거리가 늘어나가지고 와 진짜. 아 여기서는 또 깔끔했죠 SR. 원거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SR로 커버치면 되는거지. 이론상 완벽한 조합. 아 이 친구랑 정말 오래 싸웠죠. 아 저 좀 위험했어요 이때. 못 맞춰가지고 제가 이때가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. 아 이 친구 분명히 어? 왔니? 죽여버려야지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는 또 딴 데서도 맞아가지고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었지.
빤스로 나려고 했지만 어림없죠. 그 다음에 아 이 친구 나 이거 차만 지나가길래 기절이 뜨더라고. 이 친구 이거 잘못 눌린 것 같아요. 잘못 눌렀어 봐봐. 바꾸다가 차가 혼자 가길래 킬로그에 기절했길래 아 쓰러졌구나. 이 눈치 빠른 사람이 킬을 먹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 와 이 친구 불쌍했죠. 어구였네. 나 피구공인 줄 알았어. 우와 아 피구공 맞네? 어 뭐야 와 잠시만 나 첫방 잠시만 첫방 데미지 다시 볼게요 여러분. 거리 멀어서 별로 데미지 안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아니 이 거리가 와 열받으면 사건 쓰던가. 어 아 이때 또 이 돌아가는 판단 좋았죠. 이 친구는 지금 앞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제 쪽으로 못 보고 있지만 쑥 보고 쑥 마지막 1대 이때 뭐 진검승부였죠 여러분. 이 친구도 자기장 걸쳐서 숨어서 계속 때려도 됐었는데 아, 이 내다보는 것 자체가 건방졌지. 자,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론상 완벽한 조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뿐만 아니라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렸네요. 어우 재수없어. 어우.